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오극공채 삼순환 5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 2020년 행시 삼순환 복둥이들 최고다 반등은 상당히 좋네요. 질문과 관련해서 거부처분 성립 요건이 문제된다. 쟁점 이름 잘 써줬고요. 신청권이 필요한지 관련해서 행정개입 총권이 문제된다. 기타 소송 요건을 검토하는데 먼저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아, 이 목차 아주 좋네요. 개선명령이 법적 성질인데요. 건축법, 참조조문 이렇게 넣어주는 거 우리 제자들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하시기 바랍니다. 구별기준, 시간이 없을 때는 이 부분은 생략하고 곧바로 포섭해도 좋습니다. 써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좀 모자랄 때는 곧바로 써줘도 좋습니다. 체제형식 문헌, 이런 키워드만 들어가면 돼요. 당의 행정문의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의 행위 성질. 자, 목차 좋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적법성이고, 거부처분 성립유권, 신청권 필요성 넘어가서, 법규상조리상 행계청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목차 생략할 때 반가로 정도 쓰면 돼요. 왜냐면, 한쪽은 이미 막혀 있으니까, 다른 쪽만 이렇게 막으면 됩니다. 을에게 인정되는지 아주 좋아요. 의 써줬네요. 성립유권 써줬어요. 물론, 시간만 있으면 인정 여부도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인정 여부를 쓰지 않으면 여기처럼요. 강행법규성에서 써주면 됩니다. 인정 여부. 기속행위면 행계청은 당연히 인정되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의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된다. 뭐가?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이 실질적 공권인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된다. 그런 말을 써주기 위해서 즉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목차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인정 여부를 쓰면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즉 기속행위면 당연히 인정, 재량행위인 경우는 0으로 수축되는 경우 뭐가 뭐로 바뀐다? 무하자 재량행사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실질적 공권인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된다. 이걸 써줄 수 있습니다. 뭐 배점이 아주 높다면 써줘도 문제 없겠어요. 강행법규성과 관련하여 즉 이번에 성립요건에 맞게 지금 분설 들어가고 있죠. 사회포성과 관련해서 좋습니다. 자, 건축법 이렇게 써주니까 조문 쓴게팍 눈에 들어오네요. 잘했습니다. 사회법서 1조 목적, 그리고 이 1조 목적뿐만 아니라 얘도 같이 쓰면 돼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1조 목적이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면, 결국 건축법 79조 1항에서 개선명령 발동은 공익보호 목적으로도 할수 있고, 1조에서 보호 목적인 사익보호 취지로도 개선명령 발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익보호 취지는 1조 79조 1항 동시에 같이 논의해도 좋습니다. 잘 썼네요. 마지막 소개는요, 지금 거부처분 성립 요건에 맞게 지금 사업포섭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설문 내용이라든가, 참조 조문이라든가, 판례 키워드까지 해서 포섭의 3박자, 완벽합니다. 다음, A 구청장 태도의 적법성 관련해서, 자, 여기서는요,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취소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기속력, 뒤에 처분청이 나왔죠. 처분청이 나온 뭐예요? 기속력으로 가죠. 처분청이 다시 무슨 처분했다? 기속력. 후소법원이 나왔다? 기판력. 거기다 이렇게 조문, 30조 소정의 기속력 효력이 문제된다. 여기 핵심이네요. 잘 썼습니다. 쟁점의 정리는 번호 써도 상관없어요. 뭐 안 쓰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기속력의 법적 성질 이거 꼭 쓰라고 했어요. 최근 판례. 아, 우리 준비돼 있죠? 8조 2항에서 준용되는 민소법 216, 218조의 기판력은 30조 1항의 기속력과 다르다. 아주 잘 썼습니다. 내용도 좋아요. 이렇게 써주는 거죠. 기속력의 범위, 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가 나옵니다. 주객시가 나오고. 만약에 법령 개정이 나오면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위법 판례를 기준시 써주기로 했어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배점이 높을 때는 부수쟁점으로 기속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위법 판례를 기준시를 써준다. 여기는 이제 소개는 번호 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잘했네요. 사안의 경우. 자, 이래서 기속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조문, 2항에 따라.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개선명령 발동할 완벽합니다. 퍼펙트예요.
이렇게 써주는 거죠. 위법하다. 따라서 대응수단으로 30조 2항 불이행의 경우에 34조의 간접강제가 문제된다. 목차 좋네요. 목차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암기된 거 이제 써 제끼는 거죠. 특히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또 요건에서는 기속력 위반과 관련해서 전혀 안 한 경우, 제처분의무 불이행과 관련해서 전혀 안 한 경우뿐만 아니라 전혀 기속력 위반이 포함된다. 그거 꼭 써줘야죠. 3파습 잘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하나 빠졌어요? 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인조 관련해서 거부처분 취소심판인데 거부처분을 이미 결론 내고 시작하고 있네요. 여기서는요. 처분성 인정 여부부터 검토해야죠. 처분성 인정 안 되면 심판 제기할 수 없죠. 항고소송 안 되죠.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거든요. 처분성이 없으면. 처분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원인 사유가 해소됐을 때 신청권이 있느냐. 이거 써줘야죠. 아, 논리. 이거는요.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어렵더라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처분인지 검토하고 처분일 때, 거부 처분일 때 심판에서의 쟁송수단과 가구제, 소송에서의 쟁송수단과 가구제 압축에서도 쓰고 늘렸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권리구제수단에서 쟁송수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가구제 썼어요. 그럼 여기다라도 이렇게 써주면 좋죠. 아니면 얘를 먼저 써서 쟁송수단 줄곧고 이 두 개 쓰고 가구제 두 개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가처분 여기는 지금 10점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실제는 좀 배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건 뭐 20, 30점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법상 조례상 차례권 행사를 요구할 공권이 있는지 이것도 쟁점으로 잡힌다 말씀드렸어요. 소송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30점이면 의무인 소송을 한 7점에서 10점 정도로 써야 돼요. 적어도 7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의무인 소송이 인정된다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문제 될 수 있죠. 잘 썼습니다. 10점 배점에 맞게 늘렸을 수도 있어야 된다. 기억하십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대상적 계획에서는 뭐가 문제되고 기타 소송 요건 검토할 게 잘 썼어요. 거부처분 성립 요건 시원시원하게 썼네요. 법상 조례상 신청권 좋습니다. 사안의 경우 들여쓰기가 이렇게 적절하게 되니까 읽기가 편하죠. 학살 판례 굳이 목차 안 적어도 될 정도로. 자, 학살 판례 검토 생각건데 소결 사안의 경우 아주 좋습니다. 법상 조례상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 여부 답안이 아주 전형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전형성을 탈피하는 건 소결 파트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강행법규성 사회보성을 아예 이렇게 잡아놨네요. 재량의 경우로 수축되면 아우 여기 써졌네요. 앞에도 이거 있었나요? 제대로 제가 시간 없어 못 봤네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강행법규성 즉 개입 의무가 발생 퍼펙트합니다. 아주 좋네요. 앞에도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았을 수 있어요. 잘 못 써서 못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좀 빠르게 보다 보니까 그랬네요. 이런 표현 아주 좋습니다. 판례도 잘 썼고 아주 좋아요. 오 이거 뭐 조문 쓴 것도 눈에 빡 들어오고요. 그리고 설문 내용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요건의 키워드까지 들어가니까 포섭의 3박자 완벽하네요. 좋아요. 소결도 나중에 거부처분 성립 요건에 맞게 아주 잘 이게 이제 우리 제자들의 답안지 특징이에요. 이 포섭의 완벽함. 포섭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뛰어납니다. 좋았어요. 자, 태도의 적법성 질문 형태로 따고 의미 성질 성질에서는 이 8조 2항에 따른 민소법 이거 꼭 써주라고 했습니다. 판례 태도니까 내용 효력 배점에 맞게 줄였는데 만약에 배점이 높으면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시간차 보면 위법 판단의 기준시다. 위법 판단의 기준시에 관해서는 부수쟁점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섭을 잘하는 사람은 과연 어디를 줄일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재처분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조문에 따라서 이렇게 쓴 거 강의 시간에 말했던 것들이 소화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간접관계 자, 목차는 이렇게 길어도 좋아요. 요건 절차 재처분 불이행 판례 그렇죠. 요건에서 중요한 건 이런 판례 같은 거 적어주는 거라고 해서 글씨를 크게 썼네요. 눈에 띄게 나머지는 조문 베끼면 되고요. 배상금의 성질 판례 키워드 정확히 적어주고 판례 키워드에 맞게 사업포섭할 때 좀 써주면 좋다고 했어요.
잘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쟁송수단 검토까지는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좀 처분성. 공사 중지명령에 대해서 원인 사유가 해소됐을 때, 법규상 조리상 철회권 행사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것, 그 판례를 먼저 적어줬으면 좋은데, 여러분, 판례 사례 연습 책에도 있잖아요. 일순환 규제인데. 지금 삼순환에 양 줄이려고 안 보고 있고 자료로 나눠드렸지만, 있는 사람들은 꼭 보세요. 거부처분이, 여기다 썼네요. 거부처분 요건으로 신청권이 필요하고, 판례는, 여기 썼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짧고 굵게 썼네요. 판례는 공사 중지명령 원인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공사 중지명령 해제를 요구할 법상 조리상 철회 신청권을 예적으로 인정. 플러스. 이거 못 쓰는 사람들 많은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포인트예요. 다른 거 많이 쓰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는 배점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썼어요. 별도로 뭐 A구청장의 해제 거부 행위가 처분이 이제 이렇게 목차를 따도 좋습니다. 목차 없어도 잘 썼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판례 키워드인데 철회권은 본처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 그런데 그런 철회권 행사를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조 이런 경우에 될수 있다. 아주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가오제도 썼고 잘 쓰네요. 아주 좋아요. 다음. 의뢰 대상적격 소송 이름을 좀 써주세요. 취소의 대상적격 문제점 이럴 때는 이제 의미 문제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거부처분 성립요건 써줬고 신청권 필요성 학사 및 판례. 어휴, 큼직큼직하게 아주 잘 썼어요. 의뢰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 여부. 이런 목차 좋고요. 의의는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조금 줄여 쓰세요. 법적 성질 개선명령 재량인지 여기는요. 앞에 로마자 2번으로 빼도 좋지만 해당 파트에다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에서 이제 재량 영수증을 써주는 거죠. 어우 잘 썼어요. 조문을 빼놓지 않기 위해서 조문을 어떤 식으로든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세요. 지금 굉장히 잘 썼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쑥 훑어볼 때 여기는 이제 조문이 있긴 하지만 조문을 뭐 어딘가에다 막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세요. 여기는 꼭 써줘야죠. 조문 잘 썼습니다. 사회보상 건축법 1조 목적 1조에 있는 키워드를 조금 더 적어주세요. 키워드. 조문에 있는 키워드. 조금 더 적어주면 좋습니다. 되게 잘, 이 정도면 잘 썼어요. 근데 이 포섭에 조금 더, 조문의 키워드 같은 걸좀 더, 판례 키워드를 조금 더, 조금만 더 추가를 해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 부작위의 적법성이라고 썼어요. 자, 주의하십니다. 국가배상에서의 부작위와 민법, 형법에서의 부작위와 항고소송의 부작위는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뭐 민법까지 알 필요는 없고 형법까지 알 필요는 없고 국가배상에서의 부작위, 항고소송의 부작위는 뭐냐면요. 항고소송의 부작위는 부작위 개념이 규정돼 있잖아요.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즉 의무 불행할 때 또는 처분의 부존재죠. 뭐예요? 항고소송의 부작위는 신청을 전제합니다. 국가배상의 부작위는 신청을 전제하지 않아요. 지금 사안에서는요. 사안에서는 신청했어요? 재처분 의무가 발생했는데 재처분 의무를 안 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보면 항고소송의 부작위는 아닌 거예요. 신청을 전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법에 의해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신청에 따른 법률상 의무가 있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재처분 의무에 따른 이런 간접 강제는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부작위라는 개념을 써버리면 이게 좀 스텝이 꼬여요. 왜냐면 여기서는 판결의 효력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30조 2항에서. 기속료 이런 건잘 썼어요. 좀 주의해 주십니다. 틀린 건 아닌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간접관계 위주로 써주면 되는데 여기 갑자기 이제 막 부작위 성립요건을 쓰면서 신청에 대해서 신청 자체가 재처분 의무는요. 재처분 의무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는 기속료의 효력으로서 법에서 인정한 거예요. 개인의 뭐 신청 같은 걸 전제하지 않죠. 그래서 이 논의는 좀쓸 필요가 없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쓰면 점수 받아요. 괜찮아요.
잘 모르겠으면 뭐 이렇게라도 쓰는 거야. 뭐 확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 생채가 나겠네. 자,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주의해 주세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항고소송의 부작위는 신청을 전제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판결의 효력으로서 30조 2항에 따라서 법에서 인정한 그럼 재처분 의무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신청 없이도 인정되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막 써도, 근데 만약에 재처분 의무를 불행하면 간접관계로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다른 기속력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느냐, 그게 없는 게 입법 미비점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부작위 위법 확인을 또 제기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럴 때는 신청을 다시 해야죠. 판결 효력대로 다시 해주세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거기까지 쓸 건 아니에요. 이걸 쓴 사례풀이 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판결의 효력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뭐 실무효과 같으면 재결이 나왔어요. 재처분호가 발생했어요. 심판이든 소송이든. 근데 안 해. 그러면요 다시 쟁송을 제기할 수는 있죠. 아니 판결대로 해주세요.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 안 해.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서는 또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래버리면 다시 2년 3년 끌잖아. 소송 가려면. 심판을 제기하겠죠. 실무 같으면. 나머지. 의무행위소송, 그렇죠.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쓰면 안 되지만, 공식 꼭 기억하세요, 공식. 쟁송수단과 가구제 위주로 쓰는 그 공식 있죠. 처분성 인정 여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쟁송수단 가구제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 거부나 부작위일 때는 무명항고소송으로서 의무행위소송 간단하게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잘 썼어요. 자. 음행 심판 가능성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답안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포섭할 때 조문 현출이 너무 좋아요. 조문 현출을 더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